때는 2021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당에 있는 잡초를 꺾고 있는 제이지. 아 더워라. 어메 더운 거. 하, 뭔 놈의 날씨가 이렇게 덥디야. 땀나서 죽겠네. 땀나서 죽겠어. 엄마? 누가 여기다 헤드폰을 걸어놨디야?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무더운 이번 여름, 아 이 폭염,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에어컨이 없는 이 밖에 있으면 가만히 그냥 서 있어도 정말 이렇게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아이 날파리 씨. 무더운 여름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선풍기 혹은 이 제품이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이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 이 얼굴로 시원한 바람을 쏴주는 아주아주 아주 신박한 발명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JJ가 굿! 정말 많은 종류가 있길래 다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리뷰 시작합니다. JJTV. 자, 여기 있는 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블루베리사에서 만든 블루 아이디 넥밴드 선풍기고요. 201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39,800원, 거의 40,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넥밴드 선풍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박해 보여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샀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내가 실생활에서 그냥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 선풍기를 두 개를 탁탁 붙여놓은 것 같이 생긴 게 바로 1세대 휴대용 넥밴드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시원한 거는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오, 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단점이냐? 머리카락이 긴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을 대신해서 요거 빗자루 소를 조금 잘라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살짝 빳빳한 빗자루 소리라서 이렇게 드드득 드드득만 하지만 만약에 얇은 머리카락이 한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따가 아따가 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 여자친구도 이거를 사용할 때는 머리를 묶고선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낑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 바로 2세대 넥밴드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넥밴드 선풍기랑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부분이 아예 거의 막혀있다시피 한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돌려서 송풍구가 옆쪽에 달려있는 것들이 2세대 넥밴드 선풍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 중에 제가 2세대도 꽤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제품 오엘라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C타입입니다. 제품 보증서 AS 접수증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KC 인증 받았고요. 가격은 32,900원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처럼 양쪽이 막히고 송풍구가 이렇게 위쪽으로 형태한 2세대 넥밴드 선풍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요거를 2세대라기보다 좀 2.5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2세대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 보통 넥풍기 하면은 여기는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파도 치듯이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목에 거는 이 라인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보관할 때도 조금 더 조그맣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어디 걸쳐 놓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델랑델랑 거리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거치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옆쪽에 보면은 여기에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세게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세지죠? 이것도 3단계로 바람의 세기가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떨림으로 봤을 때 뭔가 바람의 세기는 2세대 선풍기가 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조금 더 2세대가 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걸쳤을 때 1세대는 이렇게 얼굴에 직격탄으로 이마에까지 바람이 영향을 갈 수가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꺾으면은 목에도 그냥 시원하게. 자, 반면에 2세대 선풍기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도 목쪽
그리고 볼 앞쪽을 살짝 강탈을 하게 되는데 이마 쪽까지 가려면 얘를 벗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마를 쐬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얘가 늘어나면 모를까. 사실 뭐가 더 시원할 것 같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둘 다 시원하긴 시원한데 이 녀석이 조금 더 뭔가 땀을 흘렸을 때 시원함을 군데군데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지만 2세대는 또 머리카락이 걸릴 위험이 적다는 점. 물론 여기도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머리 길이가 좀 애매하게 된다면 여기 사이로 머리카락이 걸릴 위험이 얘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1세대보다는 그런 위험이 덜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도대체 3세대는 어떤 형태일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제품 3세대 넥밴드 선풍기로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샤오미 지수라이프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충전잭이랑 사용설명서 있겠죠. 뭐 그렇지.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3,000원이 붙어서 36,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KC마크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없으면은 중고거래를 뭐 못한다고 아주 난리죠. KC마크 있는 걸로 전자기기는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 2세대와 다를 게 뭐냐?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적으로 요런 데서만 바람이 나오는 반면에 3세대는 이렇게 위아래로 다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요것들이 다 이제 풍구 바람을 빨아들이는 역할만 할 뿐이고. 자, 요게 이제 구멍이 뽕뽕뽕뽕뽕뽕뽕뽕 하고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서 앞뒤로 바람을 흡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내뿜어 주는 건데 사실 뭐 땀 흘리고 그러면은 목 뒤에도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 뒤까지 서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의 수명 자체도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3세대들은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더라고요.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얘네들은 세기에 따라서 뭐 1시간에서 뭐 5시간 30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진짜로 이렇게 쓰면은 진짜 헤드폰 같아. 다른 거에 비해서. 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버튼이 어디에 있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2세대는 끝쪽에 있으니까 대충 보고 눌러도 되고. 근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어갖고 튀어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뭔가 이렇게 파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버튼을 찾기가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쓴 상태로 찾기는 살짝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켜졌는데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1, 2세대에 비해서. 자, 최대로 해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런 느낌. 지금 이게 최대 풍량이거든요. 근데 바람의 세기 자체는 1세대와 2세대에 비해서 뭐랄까 약해요. 은은해요. 근데 시원하긴 합니다. 선풍기의 느낌으로 확 쏴주는 게 아니고 무풍 에어컨 있잖아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느껴지는 서늘함. 아, 자동차의 그 통풍 시트 정도. 그 정도 바람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느낌이라서 목 뒤에까지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이야. 자, 요 녀석도 한번 제가 종이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비교적 구멍이 큰 쪽은 바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랑살랑 나오는데 요 뒤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금 은은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를 다 들지도 못할 정도의 세게 바람이 송풍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셋 다 최대 풍량입니다. 확실히 1세대는 바람이 넓게 퍼지고 2세대는 모여서 강하게 바람이 빠지고 3세대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바람을 뿜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넥풍기의 세대에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여드려봤고 나머지 것들도 계속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자유조절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 Q40 포켓 펜. 자, 가격은 24,500원이고요. 요렇게 파우치까지 예쁘게 들어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본체, 그리고 파우치, 사용 설명서, 충전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핀 케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일반적인 2세대 기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품에 비해서 더욱더 유연합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좀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와이어가 아무래도 힘이 약한 것 뿐만이 아니고 주의사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과하게 돌리면 와이어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 문구부터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옆쪽에 와이어가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가지고 감아두고 파우치 안에다가 제품을 쏙 놓고서 깔끔하게 그냥 가방에다 쏙 놓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버튼을 켜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최대 풍량인데 뭐 요것도 아까 2세대랑 똑같습니다. 이마 쪽으로는 바람이 쏘지를 못할 것 같고 지금 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바람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제품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약간 파우치가 있냐 없냐, 예쁘게 접을 수 있냐 없냐가 조금 다른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뒤쪽에 이렇게 흡풍구가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는 좋은데 창살이 만들어져 있다. 얘도 머리카락이 걸릴 염려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점이라고 할 게 전원 버튼도 이렇게 세련되게 디자인이 돼 있고 누르는 거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전원 버튼에 비해서는 찾기 쉽고 명확하게 디자인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품입니다. 밤비아 접이식 냉풍기 M8. 자, 가격은 39,800원이었고요 배송비는 무료였습니다. 요 녀석도 일단 KC마크는 있고요, 본체가 있고요, 사용설명서, 이렇게 충전재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 위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접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버튼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고요, 펼 때도 얘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떼주고 그러면 이렇게 빳빳하게 고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충전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 얘도 3세대랑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해서 끼면은 여기서 전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단점으로 볼 수 있다면은 접는 부분의 버튼이랑 전원 버튼을 헷갈려서 어라? 하고 이렇게 접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녀석도 꽤나 시원합니다. 근데 뭐랄까,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자체는 2세대처럼 한쪽으로밖에 고정이 안 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2세대에 비해서 바람의 구멍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넓게 바람을 쏴주긴 하지만 2세대보다 바람은 약하다. 그러니까 약간 3세대를 흉내냈는데 3세대 선풍기처럼 목 뒤에까지 바람이 나오는 균형이 없는 이렇게 접히는 기능만 추가된 2세대 선풍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도 뭔가 바람의 세기도 약하고 그렇다고 목 뒤에까지 서늘하게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사용해본 선풍기들 중에서는 가장 시원함이 좀 덜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구매한 마지막 냉풍기입니다. 얘도 3세대고요. 샤오미 거랑 어떻게 다를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프롬비 아이스볼 3세대 넥밴드 선풍기 FC171입니다. 일단 구성품은 역시나 사용설명서와 본체, 그리고 얘는 칼국수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얘도 C타입 케이블입니다. KC 인증 있고요. 사실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은 바람이 들어가는 흡풍구의 디자인이 살짝 다르다. 얘가 조금 더 세련되고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버틱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뒤쪽에 이렇게 전원이 달려있고요. 근데 이거 그냥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 사이즈에다가 라인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떨어져. 허허. 자, 그래서 다른 거는 가격이 1,000원 차이 난다는 거? 35,3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몇백 원 차이 안 나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냥?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근데 똑같아. 샤오미 거랑 구멍의 개수까지 똑같습니다. 둘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건너와서 뭐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만 살짝 바꿔 다른 회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별다르게 리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엄청 시원한 거 아님?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있는 냉풍기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무게도 여러분들이 넥밴드 선풍기를 결정하는 데 좀 역할을 끼칠 것 같아서 저울로 각각의 무게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0점을 맞춰주고요. 이 1세대 선풍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163.5g. 자, 그러면은 2세대로 갑니다. 이거 173.1g. 258.9g. 반비아 제품 260.5g. 자, 그리고 이 두 개 3세대에는 250.4g 257.5g 딱 여기 이 무게 같아 내가 봤을 땐 차이가. 무게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세대가 더해질수록 무게도 더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찼을 때 묵직한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이게 무거운 쪽에 3세대를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은 장시간 사용을 한다면 요 녀석도 좀 무거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소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풍기가 가장 조용한지? 나는 일단 안 조용해. 말이 너무 많아요, 리뷰어 치고. 리뷰어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딱딱 떨어지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JJ라는 녀석은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아 언제 정보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영상을 좀 넘겨서 안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이렇게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한 어느 정도 데시벨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에서 37dB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부터 이 위에다가 하게 되면은 바람이 여기 맞으면서 퍼버벅 그런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대서 최대 풍량으로 실험을 하고 최대 값을 고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7dB, 67.5dB, 66.5dB, 70.3dB, 61.1dB, 60.6dB.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예상을 하게끔 제가 해드리자면 일반 선풍기 한 약풍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풍기를 한 미풍으로 틀어놨을 때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시나 데시벨이 낮은 순 그리고 데시벨이 높은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드라마틱하게 큰 데시벨의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3세대가 외부에서 내풍기를 사용하는 걸 봤을 때는 가장 조용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선풍기들을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이런 점이 안 좋다 그냥 한 번만 사용해보고 얘기를 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각각 느껴지는 장단점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자,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운동을 할 때도 착용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착용을 해보고 많은 상황들에서 이 선풍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이 선풍기들의 장점과 단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헤드 부분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다가 켜놓고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2세대 선풍기들도 그렇게 사용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세워놨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바람을 전달해주는 거는 1세대 선풍기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세대 선풍기들의 경우에는 통풍구 자체가 1세대나 3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좁고 뭔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귀에다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를 지나가는 그 바람의 소리 퍼버벅 이런 소리들이 다른 선풍기들에 비해서 2세대의 선풍기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습기가 많아 제가 작업 같은 거를 막 하면서 이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또 미세먼지 그런 것도 많고 또 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귀지가 좀 더 많이 생긴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 놓긴 했는데 그 눈 건강을 위해서 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막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막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바람이 조금 각도가 틀어졌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솔직히 뭐 미풍, 약풍 이런 걸로 틀어놓으면 시원한 느낌이 안 나니까 다 강풍으로 틀어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요 녀석은 사용하면서 갑자기 뚝 하고 그냥 배터리가 끊겨버리더라고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끝났어? 뭐야, 이거 뭐 1시간 썼는데 끝났어? 배터리의 지속성 자체가 조금 짧긴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반면에 장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3세대나 요 녀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바람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요로 나오고 바람이 고정이잖아요. 그런 점들에 비해서 이 2세대 선풍기들과 1세대 선풍기는 바람의 그 풍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요 녀석 2세대지만 3세대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얘를 사용을 해봤을 때 장단점은 솔직히 이렇게 접
핀다? 요거 하나 말고는 3세대에 비하자면은 또 목 뒷부분까지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음은 2세대 선풍기처럼 느껴지면서 풍향을 조절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한 제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 접는 버튼이 전원 버튼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에다 꼈을 때 전원을 킬려다가 진짜로 잘못 접은 적이 몇 번 있긴 하더라고. 살짝은 불편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세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성능. 스펙상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방풍으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배터리를 아무래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뭐 약풍이나 미풍으로 했을 때 그 이상 쓸 수 있는 거니까 전부 다 강풍으로 켜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선풍기를 모두 다 켠 시간은 11시 7분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전원이 꺼졌던 거는 오엘라 선풍기였습니다. 1시간 12분 정도 강풍으로 썼을 때 그 정도면 그냥 꺼져버려요.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긴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원이 꺼진 제품은 바로 블루 아이디 선풍기. 1시간 56분 후에 사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밤비아 제품 2시간 1분 후에 꺼졌고요. 다음은 Q40 선풍기 2시간 15분 동안 배터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한 게 강풍으로 선풍기를 틀어놨을 때 배터리 시간이 짧은 순에서 긴 순으로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확연하게 이 1, 2세대보다 월등한 배터리 성능을 이 3세대가 보여줬고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살짝은 무게감이 더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것도 사실 1세대, 2세대보다는 바람이 퍼지다 보니까 살짝은 좀 약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상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나가 있을 때는 뜨거운 바람이 스물스물 나오는 느낌이어서 더운 게 가시진 않았다. 일단은 이게 바람의 풍향을 1, 2세대처럼 막 꺾으면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얼굴에 막 이렇게 땀을 범벅으로 막 흘리고 있는데 얘는 목 쪽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막상 이 부분이 시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 뒤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밴드가 엄청나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도 땀이 흐르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위에는 바람이 나오니까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사용하다가 이 제품을 벗으면 밴드 쪽에 땀이 막 엄청 묻어 있어요. 그 목에 땀이 흐르면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굉장히 찜찜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보관에 있어서 이게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큰 짐을 어딘가에 자꾸 놓을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 넥밴드 선풍기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니까 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선풍기를 함께 이용하신다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밖에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바람이 계속 오니까 이게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모르겠어,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넥밴드 선풍기들의 공통점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커진다. 이렇게 켜면은 엥 하는 소음이 내 귀랑 굉장히 가깝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얘기하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소리가 이 소리 때문에 묻혀서 잘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괜히 커져.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줄 알고 선풍기를 이렇게 켜놓고서 뭔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다가 얘를 딱 끄면은 와, 세상 이렇게 조용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께 어떤 선풍기를 추천해 드릴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머리카락이 긴 편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 1세대 선풍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의 그 방향 조절이 얘가 2세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나는 넥밴드 선풍기 하고 다니면서 머리카락이 걸리는 불편함은 따로 못 느꼈다. 근데 너무 무식하게 커가지고 어디다 두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오엘라 넥밴드 선풍기 대충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디 주머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보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아예 파우치까지 동봉이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기도 힘들고 나는 밖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넥밴드 선풍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적인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얘는 모양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과 그리고 살과 닿는 면적 자체도 넓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나는 땀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비추입니다. 땀이 많이 나서 목까지 막 젖고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요런 거, 차라리 얇은 거, 요런 게 조금 찜찜함이 좀 덜했습니다. 얘까지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요즘에는 코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얼굴에 반이 마스크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넥밴드 선풍기들을 착용을 한다 그래도 성능을 100% 다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비교적 3세대는 턱 밑에부터 목 쪽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스크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내풍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2세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향하게 이렇게 두면은 마스크 때문에 바람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갖고 어차피 목 쪽으로 돌려놓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바람이 이 위쪽으로도 오게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점들도 코시국이니만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장단점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까지 해드린 내풍기 리뷰였습니다. 사실 이 내풍기들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거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많은 컨디션들 속에서 이 내풍기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장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넥밴드 선풍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